인원 부족하다고 다들 돌림 노래를 불러서 신청 하나 받았다. 인사해. 안녕하십니까. 서승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야, 어째 스타일이 형사가 아니라 단속 대상 같다. 네 특기는 있어? 예전에 여자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. 특기는 가위차기로 범인 아구창 날리는 겁니다. 보기하고 다르게 거칠게 살아왔구나. 저 자기소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?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... Yo, yeah, check it out. 쓰레기 같은 몽타주의 니 양심은 행복. 그럼 너를 바라보는 나는 너의 이불. 결국 네가 덮고 짧건 범어보 이불. 널 가둔 나는 이 세상에 등 뿔뿔뿔. 그랬구나. 그랬단 말이지. 아, 파트너 정해야지. 죽동! 야야야. 아, 죽동! 잘 부탁드립니다, 선배님! 짝짝은 뭡니까? 무슨 외국어로 써 있는데요? 아, 저기 러시아 쪽 애를 특수고요. 근데 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. 저긴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돼. 엄청 무서운데 경찰이라고 안 봐줘. 왜? 경찰 찔러버리고 배 타고 토끼면 그만이거든. 익사이팅 뿜뿜 쏘는데요? 그럼 선배님도 혼자 못 들어가시겠네요? 내 혼자서 막 다니지. 쟤네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? 이준비! 아, 싸움 잘하세요? 내하고 붙으려면 상조회사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. 아, 자꾸 신빙성 없게 들리는데. 레전드랑 같이 다니다 보면 뭐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지. 아, 오늘은 뭐래도 딱 하나만 걸리면 좋겠습니다. 간만에 발 좀 불게. 어이, 갑자기 발음에 이 불길한 기운은 뭐지? 아이고, 이러지들 말아요. 진짜 나쁜 놈들. 아하, 이러지들 말아요. 이거 아까운 거 땅에 떨어졌네. 말로 하는 거 오늘 그쵸? 네? 여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상당히 오가는 인간도 싹 다 패버릴 거니까 애들이든 너희든. 제발 이러지 말아요.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. 죄 있죠. 우리 사장님 말 안 들은 죄. 이러지들 말아요. 이러면 형제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. 그럼 지옥으로 보내든가. 진짜 지옥으로 보내줘? 그만 들어가, 미카엘. 아니 어제 나대던 그 신부 아니오? 예? 성당 밖으로 나와. 아, 하지 마, 미카엘. 왜 나오라는겨? 우리 깔려고 그러는 게 지금? 니네 얼굴로 성당 입고 바닥 청소 좀 하자. 야, 요새 신부들은 드립이 센디? 예? 그래요? 나가? 예? 아, 그러지 말라니까! 웃기도 할 일 있나? 수장사 종교는 뭐야? 신부 잠깐 계셔보세요. 이것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고. 나와! 쓰레기? 예? 쓰레기? 인적 그만! 수장사! 여기 그냥 가면 돼. 저건 뭐여 또? 래퍼요? 예? 넌 딱 기다려. 예? 지금 여기서 뭐들 하시는 겁니까? 이 사람들 맨날 와서 겁주고요. 오늘은 주임 신부님까지 건드렸습니다. 지난번에는 저를 막 저렇게 막 아우! 야, 귀한 거 이거 신빙이야, 고형사? 일단 좀 같이 갑시다. 아니 신빙이면 신빙답게 응?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래야지.
푸셨어요? 네. 근데 구 선배님이랑은 아직 안 푸셨어요?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오늘은 서 형사가 나랑 같이 좀 나가줘요. 저야 너무 좋죠. 예. 그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알리브영 아시죠? 알리브영 제가 50% 할인 쿠폰을 얻었는데. 어 선배님. 아니 안 들어오실 것처럼 그러시더니. 내가 언제? 핫도그 하나 먹고 왔지. 일단 고배율 캠코더랑 편한 진압 장비 하나 챙겨요. 예. 아니 진압 장비는 왜요? 진압 장비를 진압하는 데 쓰지 호두 까먹는 데 쓰겠냐? 거기는 조폭 사무실 아니에요. 민간 식품 회사인데 그건 왜요? 초코 같은 애들 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? 이번에 싹 다 잡아드려야 되는데. 초코? 아 예 그럼 전 어쨌든 캠코더 먼저 준비하겠습니다. 야 그 공장 안에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잖아. 아 배야 씨, 저 배가 내 3분만 갔다 올게요. 안 돼. 아우 쌀 것 같아. 이제 괜찮지? 소강 상태 왔지? 아 예 뭐 얼추 들어갔네요. 신부님 혹시 이럴 거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? 네. 그럼 그제 왕마푸드 숙대만 만드신 이유도? 그래야 여길 누가 보호하고 어떻게 커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. 그쵸. 대박. 오씨. 뭐야 저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옳지. 형식적인 거니까. 그치. 지금 영업정지 딱지 붙이는데요. 그럼 누가 고발을 한 걸까요? 고발한 사람은 없어요.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. 예? 영업정지 한 달 때려받고 벌금 내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영업시작. 그럼 매번 저런 식으로 해야겠네요. 그렇죠.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. 자, 이제 됐으니까 갑시다. 이제 이게 끝 아닙니까? 예? 그 증거 다 확보했잖아요. 야, 이씨. 이제 증거 확보 다 했으니까 잡으러 가야지. 나와, 이씨. 아이고 왜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댕기는겨. 나라 이름 백성마냥. 오늘은 카푸에라 안 할 거지? 에이 이거? 그때는 퍼포먼스였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공격하면 반칙 아뇨? 너 단발머리 좀 어떻게 안 되겠니?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. 나도 힙합걸 꼴보기 싫어 죽겠어. 왜 자꾸 나 대는겨 재수없게. 저런 씨X야 씨. 자. 자, 절차대로 합시다. 연행될 사람은 연행되고 남을 사람은 남고. 구형은 빠져. 걸리적거리지 말고 어디 하나 고장 나기 전에. 알았다. 뒷일 책임 못 진다. 자 보자. 오늘은 조킹 셔틀 버스를 보자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콤비 두 대면 충분하겠네. 뭐래 이거? 콤비? 그래요. 콤비 출발.
골 좀 아플게 힙합걸. 난 너 살인의 추억처럼 안 나올까 봐 걱정했었는데.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러면 우리가 별장 들어가는 게 들통나게 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지도 몰라. 신부님 혈안이 맞으면 그걸로 그만이죠. 아니야, 그럼 구 형사 말이 맞아. 우리가 들어와서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어. 맞다. 그러고도 나물 인간들이지. 그럼 이제 어떡하죠? 일단 그 별장을 범행 현장으로 확정하기만 하자. 어떡해요? 아니 뭐라고요? 살인이요? 뭐? 살인? 뭐더? 예, 예. 아니 이럴 수가. 예, 알겠습니다. 뭔 일이야? 어제 박의원 테러 제보자인데요. 뭐? 그럼 시간 끌었어야지. 위치 추적하게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황 사장 별장에서 살인이 있었답니다. 뭐야? 누가 죽었는데? 그건 모르겠고 별장 1층 방 안에서 누군가가 살해됐다고 합니다. 자기도 황 사장 측근으로부터 들은 거라고. 아니 왜 갑자기 황 사장 별장을? 신빙성 있는 거야? 감식반 한번 보내면 되겠네.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만인 거고. 황 사장 별장인데 그게 말처럼 쉽냐? 됐어, 일단 무시해. 안 됩니다. 우리가 수사 안 하면 다른 곳에 제보한다고 합니다. 아우 나 혈관. 빨리 감식반 불러. 예, 알겠습니다. 야, 야, 불러 불러 불러. 가야지. 아니 아니 다들 왜 이러는겨. 사람 귀찮게 해.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. 공무집행은 개뿔. 집이나 더럽히지 마라. 나 결벽증 있으니까. 야 롱드, 우리가 무슨 펜션에 놀러 왔냐? 감식하러 온 거 아니야. 롱드? 내일은 그렇게 함부로 줄이지 말고 입다물어. 전 그렇게 영어로 하고 싶으면은 미스터 롱드라고 하는겨. 응? 한번 해봐. 미스터 롱드. 아 미스터? 지가 무슨 피자도 아니고. 넌 맨날 저 터지면서 왜 이렇게 똥꼬발랄하냐? 무슨 멘탈에 보호필름 붙였어? 그래요, 붙였다. 초강력으로다가 붙였는데 힙합거리 떼줄게. 아야 빨리 하고 가야지. 미스터 롱드 됐지? 먼지 털고 들어가.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이씨. 응? 몇 명이 들어오는겨? 라이징문 제보자에 대해 팀장님께 들었습니다. 오, 제보구나. 예. 마약을 포함해서 다른 정보까지 있단 말씀입니까? 아, 예. 죄송하지만 이 처리 하나만 하고 한 시간 후에 청으로 가겠습니다. 서초동에서 바로 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검사님. 예. 뭔가 분주한 거 보니까 떡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. 나 나왔다. 20분 안에 갈 테니까 가게 장보하고 그리고 빨리 정리하라. 내가 뭐랬니? 관사는 또 거짓말을 안 해요. 가자! 전 문 닫은 업소 같은데. 보통 저런데 저렇게 무허가 주류도 쌓아놓고 있지, 저. 맞습니다. 느낌상 본거지 느낌이 팍팍 납니다. 야 이거 지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만약에 뭔가 옮기고 없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. 또 지원은 또 늦게 나와야 제맛이지. 젠장.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. 너 진심이야?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? 너 진짜 경찰이구나?
차에 계십시오. 아예 됐어 됐어. 같이 가. 안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아우 걱정하지 마. 나 불사조야. 피닉스 선. 대와 안테라스. 가자. 됐어. 여기가 안으로 통하는 문일 겁니다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신빙 때 5개월 동안 불법 유흥업소 단속만 다녔습니다. 이거 보기보단 현장 경험 아주 빡세겠구나. 아이, 아이, 머리를 써야죠, 서승아 형사님. 뭐야 문 단속도 안 하고? 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봐라 저거 무허가 줄이들 저거 저거. 응? 아 근데 쟤는 뭘 저렇게 휘둘고 있는 거야? 야!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. 남 서장이 제일 아끼는 거다. 그 루마니아 장인인지 뭐 나발인지 그 만들었다고 맨날 그러지 않나? 그 빨리 위에 가서 비밀 장부라. 야 빨리 치우라. 그거 걸리면 다 끝장 난다. 저쪽인 것 같습니다. 한번 간다고 멘트하고 와야 해. 아, 진짜 더럽게 넘나 진짜. 경찰도 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, 우린. 미션 클리어. 선생님, 왜 돌아오셨어요? 야, 너 어떻게 혼자 가겠냐? 혼자 가는 거 내가 생각만 해도 찝찝해가지고 내가 아무 거. 아이고, 진짜 다 죽었어, 이씨. 나의 빡침이 플러스 5 상승하셨습니다. 준비됐지? 고! 뭐야? 선생님, 서 형사. 짱. 연행해. 하이파이브. 예.